오늘은 왠지 기분 좋은 날이다. 아마도 그건 새로 산 모자, 새로 산 안경, 새로 산 옷, 새로 산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산 핸드. 오늘 아침에 마신 우유가 영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참아야 한다. 이 길만 건너면 화장실이다. 안 돼. 지금은 안 된다. 좋아. 파란불. 이제 이 길만 건너면 돼. 난 지금 몹시 급하다. 어마어마한 놈이 다가오고 있다. 하여간 그놈의 우유가 문제다. 하지만 난 누구처럼 길거리에서 지리지 않는다. 정결 상태 오케이. 휴지 오케이. 이제 슬슬 나가볼까. 오늘따라 핸드폰에 불이 났다. 지금 난 썸녀와 카톡을 하고 있고, 남자 후배와 카톡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남자 동창들이랑 카톡을 하고 있고, 다시 썸녀와 카톡을 하고 있고, 남자 후배가 보내준 아이돌 직캠을 보고 그 영상을 동창들에게 공유하고, 또 썸녀와 카톡을 하고, 동창이 보내준 케이트 업튼 수영복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남자 후배에게 공유하고, 썸녀와 카톡을 하고, 후배가 보내준 무흐탄 사진을 보고 동창들에게 공유하고, 썸녀와 카톡을 하고, 동창놈들이 보내준 최신 야동 사이트를 구경하고, 썸녀에게 공유하고. 어?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은 날이다. 형들은 연애 왕왕왕왕. 네, 낑겨 보여요. 아까 들어올 때 주섬주섬 들어오셨다고. 멋지지 않은 등장이었다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네. 그 일단 첫 코너 하나 해봤잖아요. 네. 느낌이 네. 어떠세요? 어려워요. 형들이 다 대단하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요.
아, 나 저거 싫어. 나 저거. 네, 그래서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래서요. 너무 근데... 우리 살 깎아먹는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 야, 너무 이거 네, 우리 살 깎아먹는 진행이야. 네. 그래서 네. 요 그 아까 망원 소액 들으셨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전 처음에 비트는 원래 있는 비트에다가 이렇게 랩을 얹으신 건 줄 알았는데 네. 비트도 여기 형진 형님이 다 만드셨대요. 네. 장난 아니죠. 네. 우리 짱이죠. 진짜 생각보다 다들 능력자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뭐예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처음 왔을 때 약간 건달들 같아. 동네 백수들 같았죠. 여기 와서 다 페이스북하고 노는 줄 알았죠. 우리.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처음에 오자마자 일한다 그러더니 페이스북에서 막 맞아요. 사진 고양이 사진 보고 있고 원만 씨가 그래 원래 원만 씨 그리고 원만 씨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나 뭐 애기 사진이나 개 사진 귀여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진짜 이상한 소리를 내요. 엄마 이런 소리 내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막 이런 소리네요. 혼자 아 그 그거는 고양이 소리가 아닌데. 아니 아니 자기가 보고 아, 고양이를 아, 보고 아, 예쁘면은 아, 막 아, 막 이런 흉측한 아, 소리를 내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한번 보여 어떻게 하는지 해 주세요. 예. 아 근데 그 진짜 귀여운 걸 봤을 때만 나는 소리라 갖고 내가 지금 낼 순 없어요. 근데 진짜 뭐 너기엔 어떻게 들리지 뭐 근데 우리 네. 그게 그렇게 들려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중간에 네. 일하다가 그런 소리 나면은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맞아 맞아 진짜 저도 무슨 야동을 보나. 야 뭐 하냐 너.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야동 보면 딴 소리 나죠. 그런 소리 안 나요. 막 이러고 막 네, 맞아요. 너무 조용히 보는 겁니다. 네. 흉측스럽습니다. 맞아요. 조용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운스의 랩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얘기 잘해라. 네. 이쪽 분 성진 씨. 네. 네. 그게 몇 번째였어요? 그게 몇 번째였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랩을 제가 한 건데요. 첫 번째 랩을 한 사람. 네. 아, 저 누가 첫 번째냐고. 아. 그래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맨 마지막 중간 부분이잖아요. 망원 스타, 포 스타 그 부분. 중간 부분이에요, 아니면 첫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중간 부분? 어, 그걸 제일 잘했다고요? 네. 내가 했지롱. 내가 했지롱. 네. 낚였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써.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냥 찍은 거야. 어,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 아, 찍은 네, 거야. 그냥. 그래요. 네. 기억 안 남. 역시 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음원으로 내주세요. 이 정도 광고. 네, 음원 내면은 제가 꼭 살게요. 네, 멜론에서. 괜찮아요. 그래봤지 우리한테 200원밖에 안 들어줘. 그냥 주고 가요 200원에. 괜찮아? 안 죽는 거 아니야? 피 안 나는 거 아니야? 죽으려고요. 네. 메르스 걸렸나요? 네. 아, 또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죠. 네, 네 이번 네, 주 코너. 주제는요. 네. 어, 술 마시고 다른 이성과 네. 실수를 했다고 하는 애인. 술 마시고 나 어. 이런 오, 무슨 실수가 있을까? 네. 뭐 이런 아, 나 술 마시고 네. 딴 남자랑 키스했어. 네. 뭐 이런 거. 네, 어. 그런 경험 있어요? 뭐 원만 씨 지금 얼굴 아, 누구한테 물어보죠? 아, 저는 원만 씨를 아, 보고 네. 있는데 네. 원만 씨는 저를 못 봐요. 네. 안 보고 있어. 저 네, 카메라만 보고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지목해 주세요. 예, 원만 씨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저는 이런 분 만나본 적 없어요. 아니, 네가 그런 적 있냐고요? 제가 그런 적도 없어요. 어. 없어요? 네, 둘 다 없어요. 어, 저도 네, 정말 둘 다 없어요. 네, 저도 네. 둘 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제가 좀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술 마시면 술 버릇이 좀 얌전해 갖고 좀 자거든요. 네, 막 바지 네. 오줌 싸고 맞아요. 일단 지리고 자면서 아니 바지는 벗고 제대로 싸요. 예, 적어도 바지 싼 적은 없고요. 예, 네. 네, 근데 왜요? 영상에서도 싸드만. 그분 또 오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네. 네. 그래갖고 아직 술 마시고 제가 실수를 한 적도 없고 네, 네. 제가 만난 분이 그런 짓을 하는 분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다른 그 분들은 어떠세요? 정우 씨는 저는 그런 적 있나요? 네, 제가 그런 적은 없고 네, 네, 네. 처음 사귄 여자친구 그 누나가 네. 누나가 눈덩이던지는 먹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네. 안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맨정신에 네, 저랑 만나던 도중에 다른 어떤 형님이랑 네. 네. 아까 바람 나서 헤어졌던 네, 것도 네. 네. 아. 키스를 하고 저한테 이제 울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심리일까요?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뭐가 미안한 건지. 맨정신에 해놓고 허머로 쳐야 돼 그런 사람들. 부진해야 돼. H1으로 미래 그래도 또 여자의 눈물에 약하니까 악어의 눈물이네. 진짜 악어의 눈물이다. 그리고 헤어지고 저랑 헤어지고 이제 한 얼마 안 돼서 그 형님이랑 이제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남자랑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나요? 근데 저랑 만나기 전에도 그 형이랑
뭔가 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아~ 항상 자기가 그럼 오히려 정우 씨랑 한 게 약간 불장난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정우 씨가 실수인 거죠. 네 살 차이. 아, 내가 실수. 어 여기가 이제 실수로 만난 거고. 거기가 어, 제대로 만난 거고. 지금 난리 났대. 오한마. 네, 뭐 네, 맞아요. 묻어버려야 돼. 돼. 아니 네. 땅 아까 오한마로 혓바닥을 네. 막. 네, 네. 네 맞아요. 그쵸, 말 안 하는 게 낫지. 네.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안 그래야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점에 딱 그 얘기했을 때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그래서요? 네. 네. 그래요. 진짜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거 알았을 때 그때는 딱 들었을 때는 화나고 이런 것보다는 네. 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또 내 앞에서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여자분이 아. 그걸 말하면서 정우 씨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헤어지자. 나, 그, 아니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였던 네, 거예요. 헤어지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100%예요. 아니 그냥 뭐 나 어떻게였던 거예요. 어, 아니 그러면서 저한테 용서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아. 그럼 계속 사귀기를 원하시긴 하셨던 거예요. 네, 실수였다. 어. 어, 실수였다. 아니 뭐 술을 안 먹었는데 맨정신에 누가 실수를 해? 그런 실수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솔직히 그런 거를 맨정신에 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술 마셔도 실수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맨정신에 어, 차라리 술 마셨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네. 근데 맨정신에 그랬다는 정말로 성진 씨 같은 경우는 당해 본 적 있나요? 네, 뭐 가해 본 적이나 가해 본 적 그것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없죠. 아, 저는 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분은 술 마시고 실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까지 술 안 마시거든. 머리가 먼저 아파갖고 네, 술이 좀 약한 편이셔가지고 진짜 머리 먹는데 아니 술 네. 먹다가 네. 머리가 아프면 네. 정말 술자리 끝날 때까지 욕을 해요 계속. 아씨 머리 아파 씨 아씨 머리 아파 아씨 그러니까 불편해서 막 술도 못 먹겠어요. 그러다가 저번에는 한번 술 먹는데 푹 자더라고. 네.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푹 자고 일어나더니 아씨 머리 아파 씨 아씨 머리 아파 씨 최근에 한번 그랬죠. 네. 최근에 족발집에서 네. 그 자리가 네. 팔 때까지 욕을 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아 근데 제가 그럼 왜 욕을 왜 하냐면 네. 너무 이렇게 머리 아픈 게 너무 아파요. 너무 짜증 나갖고 나오더라고요 욕이 좀. 좀? 네. 아이씨 머리 아파 아이씨 머리 아파 아무튼 뭐 저는 그런 네. 걸 가한 적은 없고 네.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당한 적은 있어요. 네. 정호 씨 같이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네. 그 여자분이랑 친구분을 이렇게 술자리에서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약속을 잡았는데 네. 약속 잡았는데 저도 친구랑 같이 나갔어요. 두 명이서 이렇게 2대2 예, 2대2로 이렇게 된 거죠. 딱 좋네.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 네 명이 같이 있을 때는 제 옆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래서 아 우리 이제 잘 되나 보다. 네. 썸녀였던 건가요? 네, 썸녀 같은 거였죠. 네, 썸녀 같은 거였는데. 썸녀 같은 것도 뭐예요? 네, 아유 그냥 썸녀예요. 네. 썸녀 같은 거였는데 네. 저희 있을 때 그랬는데 나갈 때 그분이 네. 제가 뭐 담배 피거나 이렇게 담배 네. 나갈 때 잠깐 네. 나갈 때 제 남자 그 친구 있죠. 네. 친구분이랑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죠. 네. 모르고 이제 그 나중에 저는 알았어요. 그 두 분이 키스했다는 거를. 그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여자분이 고백을 또 한 거예요? 네, 그 여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랑 사귀기 전에 내 친구랑 고해성사. 키스했다. 아니요, 사귀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너랑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키스데이라서 또 이렇게 키스. 그러니까 오늘 네, 토픽이 그렇죠. 정말 참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네. 거의 문화재 수준이야. 구렁이 담 넘어. 그래서 저는 그 헤어졌어요. 그분이랑. 그 친구랑은요? 네? 아직 만나요? 그 친구랑은요? 친구 아직 만나요. 아. 근데 그 네. 친구는 잘못이 몰랐으면 잘못이 없는 거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네, 그 친구는 잘못이 몰랐으면. 네. 그러게요. 참 희한한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술자리에서 이렇게 사귀지 네. 않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뒀나요? 그거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사귀지 않는데 술자리라서 2대1을 처음 만났는데 그날 키스를 했어. 오호!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얘기해줬어. 뭐 이상해요. 친구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친구들이. 그러네요. 네. 아 그럼 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친구들이 문제네요. 친구들이 문제지. 제 친구가 문제네. 네. 아, 내가 못쓸 친구를 뒀네. 네, 오늘 키스데이라고 하더라고요. 6월 14일 네. 키스데이라고 하던데. 다들 여러분 키스는 하셨나요? 네, 키스하셨나요? 이는 닦으셨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야죠. 네. 이는 닦으셨나요? 네. 사실 이럴 때는 보통 애인이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죠. 시청자가 문제다. 네. 혹시 정우 씨는 그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지금 있으세요?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아마 아프리카를 쓸 줄 모를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네, 그저께 싸워서 네, 연락을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좀 잘 만나고 있었으면은 네, 제가 아프리카도 이렇게 깔아주고 했을 텐데. 네. 아, 그렇죠. 그 지금 연애 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이제 내일 만나면 풀어야죠.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제 못 만나는 걸 원하면 못 만나게끔 저희가 이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이 방송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아니에요. 만나서 풀어야죠. 그러니까 약간 많이 나가지고. 네네네. 네. 여기서 커밍아웃하면 대박인데 이 타이밍에 커밍아웃. 우선, 뭐, 커밍아웃 혹시 키스데이라 그래서 뭐 저희 두 명 뭐 저희 중에 두 명이 뭐. 아, 그 얘기는 아니, 설마. 아, 설마. 아, 커밍아웃이 그거밖에 없잖아. 커밍아웃은 아, 자기가 그거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버려요. 예. 술렁에 빠지는 거 되니까. 알겠어요. 버려. 그래서 술 마시고 다른 이성과 실수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일단 일은 잘못했지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미 한 후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야 진짜 뭐 미안하다. 어? 헤어지자. 네. 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헤어지자고는 안 했죠 그 여자분이. 네, 그때는 헤어지자고는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일단 용서를 구하고 좀 다시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 무슨 나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 타이밍은 뭐지? 그러니까 그 의도는 뭐지? 차라리 헤어지자 그러든가. 어? 아니 그 너무 양심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또 그 이 사람이 원래 그때는 키스할 당시에는 내가 이제 갈아타려고 생각을 한 건데. 키스하고 나서 키스를 하니까 얘가 남자가 키스를 잘 못해. 나 허접이야 너무. 너무 허접이야. 너무 경험이 일방적이야. 경험 부족해. 레벨이 낮아. 근데 이제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더 잘해. 네 살이나 어린 친구가 더 잘해.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지. 그러면 내가 솔직해지자.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제대로 한번 사귀어보자. 키스 머신이야 뭐야. 키스 테스터야 뭐야. 참나. 근데 그런 분들 있대요. 그렇게 해보고 해보고. 아니 그또 갑자기 넌 얘기를 왜 하시는 네. 거예요? 아 정호 씨 키스 잘하세요? 예, 여자친구 키스 보고 잘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자친구 잘할 텐데. 예, 알겠어. 이상해지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커버해 줄게요. 예, 여기까지만 해요. 그만 얘기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망고 탈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망고를 안 좋아해요. 망고를 안 떨봐서. 좋아해요. 떨봐서. 그래요. 본능이 똥는 대로. 쫓는 대로 온 걸까요 아마. 그래요. 어쨌든 아니, 모르겠네. 네, 근데 그 진짜 그 심리는 전혀 모르겠고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또 그 성지식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자기 친구랑 그러니까 성지 씨 친구랑 그렇게 뽀뽀 키스한 걸 자기가 알고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또 성지 사귀는 건 성지 씨랑 사귀었고 네. 그럼 또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고 또 성지 씨한테 얘기는 했고 네. 참 이 세상은 상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상식대로 살았으면 우리 방송이 대박 났지. 맞아요. 저희는 상식 방송이니까. 네. 우리도 다음부터는 피자 7판 정도 시켜놓고 해요. 맞아요. 상식이란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식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키스 누가 제일 잘해 했는데 아까 네. 이분이 커밍아웃 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게스트분 정호 씨가. 전 못 봤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순위를 매겨 이거를. 맞아요. 아 이거 당해 보는 거죠. 한 명 한 명 해봐. 됐어요. 즐거웠고요. 저도 그냥 고물라 뒤를 접을게요. 키스데이에 네. 누가 MC 4명 중에 키스를 네. 제일 잘하다 네. 알기 위해 남자 4명이 네. 키스를 했다. 그렇게 딱 뉴스에 날 것 같아요. 내일. 방송 너무 더럽다. 네, 더럽다. 네. 아, 이상한 문제 코스미 코스미님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 문제야. 아, 모든 시간에 시청자들이 문제야. 우리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깨끗한 방송 만들려고. 네. 이 난잡한 아프리카에서 청정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방송을 난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 저 코스미 코스미님은 어렸을 때 분명히 뭐 G.O.D나 이런 사람 좋아했으면 네. 어디 카페에다가 팬픽 올리고 이럴 사람이야. 그 게이로 다 만드는 팬픽 있잖아요. 네. 뭐 누가 이 멤버를 뭐 손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했는데 그의 목선에 어쩌고 네. 저쩌고 갑자기 막 손호영이랑 박준영이랑 막 난리 나고. 박준영 손호영 너무 안 어울린다. 윤계상 윤계상. 윤계상. 뭐 계상 뭐 호영의 목선을 바라본다. 막 이런 거고 여자 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팬픽 그런 거 네. 그 동성 쪽 팬픽 쓰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안하면 딱 걸렸죠. 그런 분들이 다 요즘 작가하고 계시고 막 잡지사 에디터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죠. 아 은근 그런 분들 많던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막 필력 좋은 분들 보면 다 팬픽 좀 쓰셨다고 이러시던데. 그때부터 이제 내뿜을 때가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필력 좋으신 분들 중에 네.
러브짱 대신 써주고 돈 받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야. 러브짱이라고 알아요? 러브짱? 사업수원 좀 있는 옛날 얘기다. 막 이렇게 막 편지지 같은 거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네. 페이지 공책처럼 좀 그런 거 하고. 아, 뭐 그런 해준 사람은 아, 일로 했다는데. 네. 기현이 맞아요. 네, 기현이. 맞아, 저분이 그거 잘 써가지고. 파격적이었죠. 그 성균관대 갔다 욕 엄청 먹고. 특례로 갔다가. 요즘도 아, 뭐 잘 네, 그런 거 관련해서 파격. 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저희 DJ랑 게스트랑 다 뭐 저런 이성은 남자든 여자든 그 차야지 차로 이해를 못하는 걸로 네. 저런 사람은 이제 저희 사람이 아닌 걸로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 얘기를 듣고 아 저런 사람 정말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 내가 저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나는 네. 해놓고 얘기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나쁘게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차라리 얘기하지 마요 하지 말아요 먼저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말아요 할 사람은 어차피 하니까 네,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칠 거면 죽을 때까지 모르게 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 놓고 숨기지도 않고 내가 걸리게 되면 네. 그거는 더 나를 무시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가 알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그건 진짜 싸워야 돼. 싸우자는 거니까. 그럴 때는 할 거면 똑바로 하라는 거죠. 맞아요. 네, 뒤처리까지. 맞아요. 저랑 마인드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멋있죠. 저도 거짓말 하면은 그냥. 예, 네, 저도 죽을 때까지. 어, 죽을 때까지 나한테 들키지 마라 네. 이 주예요. 그리고 들켰을 때는 용서를 구하지 마라. 끝이다. 자비는 없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저희 그냥 바로. BGM 틀고 세 번째 코너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네. 너무 할 얘기 많아서. 네. 게스트가 너무 재밌어서. 우리 마음대로 뽑는 랭킹. 1, 2, 3. 네. 네. 코스믹 코스믹님이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되게 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걸 또 진짜 한다 이러고. 네. 정우 씨랑 뭔가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여자친구 아닌가요? 네. 여성분이세요? 네. 여성분이. 네, 여성분. 아니 엄마이들 수도 있어요. 네. 네. 정우 씨 네. 어머니께 혹시 말씀하시고 오셨나요? 오늘 나온다고? 마이크 대고 네, 말은 하기는 했는데 네네. 아마 이런 건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철비 씨가 게스트 짜네요. 네. 왜요? 아, 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 거 안 그러니까. 보여? 아, 네. 표정 너무 좋아. 이분이 오니까 또 저희 방송이 좋아진 건 네. 얘기거리는 많아졌어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 경험은 우리가 하도 많이 팔아먹고 네. 서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방송에서 너무 많이 팔아먹어갖고 맨날 모른 척해야 되잖아. 맞아. 모른 척 연기해야 돼 막. 우와 진짜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 네.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있죠. 아 그만 봐요 이제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시청자 안 봐도 우린 방송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시청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에게 전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요 네. 아무튼 이번 코너 우리 맘대로 뽑은 랭킹 1, 2, 3 네. 네. 우리 맘대로 매주 주제를 아 매회 네. 주제를 뽑고 랭킹을 맺어보는 코너입니다 맺혀요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성재 씨 오늘의 주제는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1, 2, 3위 1, 2, 3 제일 싫어하는 거 1, 2, 3 그러면 그 3위부터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훈 씨 제일 싫어하는 거가 뭔가요? 살면서 3위. 내가 진짜 막 꼴도 보기 싫다. 어 진짜. 어, 원만이 형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맞아요. 3위 그랬었어. 네. 원만이 형. 방송 좀 끄고 가죠. 네, 네, 잠깐.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네, 괜찮아요. 저희가 막아드릴게요. 오이. 오이. 네, 제가 오이를 못 먹어요. 오이 관련된 음식도 다 못 먹고. 그럼 오이 팩도 못 해요? 안 먹는 건데. 네, 오이 팩, 뭐 오이 비누도 안 쓰고. 오이 냄새. 아, 이게 냄새 나는 걸 싫어하는구나. 오이 냄새를. 오이 향 오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어느 날 오이 향 향수를 뿌리고 왔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야, 그건 또 어디서 구했냐? 오이. 그러니까 오이 향 향수가 약간, 있어요? 약간 그런 냄새 나는 거 있어요. 비슷하게. 어, 근데 네. 좋은 거 같아 그거. 난 좋아해 오이. 왜냐면 오이 향 좋은 거 오이 시원한 좋아해. 느낌이 나. 좋을 거 맞아. 좋을 거 같아 오이 향. 아, 싫어요? 어떡할 거 같아요? 안 만나줄 거예요 그럼 그날? 샤워 시켜야죠 그러면. 향 아, 시키고 샤워. 다른 향수로 샤워를 어떻게 어디서 시키려고요? 아, 본인이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샤워 시킨다니까 여자친구 샤워를 시킨다니까 본인이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 향수만 있다면 짐승 짐승 좋겠다 부럽다 나도 시켜주고 너도 시켜달라고? 자기도 시켜달래 나도 시켜줘 나도 시켜주고 싶다 그래요 피 했네요 둘이 동시에 한번 남자 한번 하면서 손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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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 서로 남자 예 네. 그래요 그 오이 네.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만약 오이도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썩은 드립 지금 진짜 아, 어떻게 살리나 몰라고 아, 네. 그래서요 오이도로 이사를 간다 네. 네. 아 근데 왜 오이 팩 중에 네 맞아요 그 진짜 오이 넣은 게 아니고 네. 그 오이 향 팩 있잖아요 무슨 네. 복숭아 향도 있고 뭐 네, 바나나 향도 있듯이 네. 그런 것도 싫어하는 거죠 네 그냥 오이 향 자체가 그래요. 저한테 제 몸에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먹으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진짜 막 바로 역류하는 느낌들. 아, 진짜요? 햄버거 안에 피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그 자기가 진짜 못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안 익은 피망과 양파를 못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역겨워서 이게 구역질이 나는데, 예, 네. 생으로 된 거. 근데 이제 많이 익으면 저는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원만 씨가 하도 잘 먹으니까 먹는 걸 잘 먹으니까 뭘 못 먹냐고. 너는 그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넌 뭘 먹을 수 있냐 이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시청자 말고요. 아, 네. 근데 뭘 먹을 수 뭘 못 먹냐 너는 못 네. 먹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원만 씨? 쓴박이요. 쓴박이요. 제가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쓴박이를 못 먹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맛인가요? 쓴박이. 정말 이름 따라서 그냥 써요. 그냥 쓴 아주 나물인데 제가 쓴 걸 못 먹거든요. 쓴박이. 네. 이런 대답은 제가 예상도 못 했거든요. 아, 제가 너무 다 그 뭐 딴 대답을 하기에는 넌 뭘 못 먹어요? 저는 가시오가 피어. 이런 느낌이에요. 서울에 오기는 네.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한국 겁니다. 한국 거. 네. 네. 있는데 네. 되게 써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성진 씨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어요? 아, 저 못 먹는 거 없어요. 전 다 먹어요. 쓴박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보신탕. 보신탕. 아, 제가 그 옛날에 한번 먹었거든요. 네. 맛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먹을 수는 있었을 때. 그때 그래서 오리탕을 대신 먹었던 걸로. 오리탕. 네. 아니면 막 중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벌레 꼬치 막 이런 거. 아, 바퀴벌레. 네. 뭐 메뚜기는 갈고. 먹어요. 메뚜기. 전갈구이 막 이런 거. 전갈은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정말. 랍스타 느낌 날래나. 살짝. 일본에도 보니까 벌레 초밥이라 그래가지고 밥 하나에서 위에 구더기. 아, 그런 하나. 거는 초밥이면은 아, 구더기요? 아 맞아. 애벌레 먹는 애벌레. 사람도 있어. 초밥이면 살아 있는 거? 근데 애벌레가 살짝 죽이긴 해요. 아오. 근데 벌레가 그 외국 단체 중에 네네네.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제 먹거리가 점점 없어지고 맞아요. 인류가 멸망 이제 대체 음식이 아,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레를 먹어도 좋고 영양상으로도 좋다. 그러니까 벌레를 홍보하는 그게 있어요. 먹는 거를 식용으로. 요즘에 그 프로틴 있잖아요. 네네. 운동하면서 먹는 가루. 단백질. 네. 단백질. 그거를 벌레로 만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들어있대요. 단백질 같은 게 풍부하긴 하대요. 네, 네, 엄청 영양이 많대. 진짜 좋다고 그러기는 메뚜기 하는데. 메뚜기 맛있어요. 네. 맛없어요. 네, 맛있어요. 메뚜기. 네. 네, 맛있어요. 약간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 바삭바삭하게 튀겨가지고 맞아요,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요. 먹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 개구리 뒷다리도 좀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저도 그거 먹었어요. 약간 치킨이랑 비슷한 맛. 맛있어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은근 치킨 같은 거. 그렇긴 한데 지금 네.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맛있어요. 고소해요. 근데 우리가 이건 괜찮잖아.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뻔데기도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먹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오히려 뻔데기는 징그럽고 네. 애벌레를 먹는 게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건데. 아, 저 닭발 못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닭발 못 먹어요. 아, 생긴 게 너무하잖아요. 그거. 저는 닭발이 요리돼 있고 발톱을 깎았으면 괜찮은데 요리 안 되는데 발톱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진짜 징그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 저 그리고 와, 그거 맞아. 이런. 근데 발톱이 여기... 있으면 진짜 보기 싫어요. 지금 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못 먹는 게 좀 있긴 하네요. 저도 닭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껍데기도 네. 안 좋아하고. 네. 진짜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이 못 먹는 것들이 있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뻔데기 진짜 좋아하다가 네. 그거를 벌레라고 한 뒤로 제가 못 먹거든요.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좀 이따 얘기해. 그럼 2위 얘기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럼 제일 싫어하는 거 3위는 이제 오이. 오이 그랬고 이제 2위는 뭔가요? 네, 3위는 오이네. 2위? 네. 3, 5위.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두산베어스 싫어합니다. 두산베어스. 네, 야구 야구를 좋아하세요? 야구를? 네, 야구 좋아하고 LG 트윈스 팬입니다. 오늘도 졌어요. 3-8로. 졌어요 결국에? 네, 3대 8로 졌더라고요.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해서 진 거예요 지금. 그 한국 이제 분들은 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 야구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왜 재미없냐면 네. 제가 야구를 보려고 TV를 틀잖아요. 네. 네. 채널을 돌리다가 야구 하는 틀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이러고 놀고 있고 공 갖고 아니면은 그 껌짝 짝짝 씹으면서 그 침 찍찍 뱉는 거 있죠. 네. 그 막 찍찍 이러고 네. 있고 막 이상한 손짓만 하고 있고 이게 게임이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아니 그 무슨 껌 씹나 이게 좀 알아맞출 게임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게 와운지 후라보는지 뭔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 야구는 좀 길긴 해요. 예, 네, 길긴 그렇죠? 하고 또 한 회가 엄청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길면은 막 1시간 가까이도 가고. 네. 야구는 좀 중요한 게 자기 연고지에 있는 팀을 딱 좋아하기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가 없으면은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우리 연고지가 다 네.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인데 셋 중에 하나 골라야죠. 셋이에요, 이제. 넥센, 두산. 넥센. 아, 넥센. 네, 넥센, 두산. LG. 네. 근데 여기는 야구 뭐 두산 팬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네,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 이쪽 네. 이쪽 산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야구에 별로 관심이 그러니까 없는 거 같아요. 문화 생활을 잘 안 하세요.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저랑 비슷해요, 다. 다 자기들 빼고 관심이 없어. 네. 아, 그래도 우리 관심이 지금 우리 와서 봐 주는 거지. 아, LG. LG. 어, LG. 예. 저분이 LG 팬들이 인성이 좋아요. 네. 네. LG 팬 뭐 LG 못 하잖아요. 삼성. 어, 삼성은 저는 삼성은 핸드폰이지. 네. 네. 나도 삼성 팬 하고 싶어. 삼성 팬 말고 삼성 폰. 네. 진짜 나도 삼성 팬 해보고 싶어. 제일 못하는 팀이 어딘가요? LG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LG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생각해. 우리 둘은 야구를 네. 안 좋아하니까 네. 왜 못하는 팀을 좋아하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KT라는 팀이 있기는 한데 네. 거기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팀이라서 아. 못한다고 하기 좀 그렇고 네. 아. 네, 사실 그 바로 다음에 LG이기 때문에 LG를 제일 못한다고 하죠. 근데 아. 이제 우리 생각에는 왜 못하는 팀을 응원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이게 약간 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약간 네. 이기는 팀 우리 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못하면 약간 안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네. 있는데 네. 야구 팬들은 또 틀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아, 측은지심도 있고 네. 애증이야 진짜 어, 애증이 우리 애증. 우리 병신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쯤 되게 잘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뭐 그 두산 싫어하시 또 싫어하는 거 있나요? 싫어하는 거 있나요? 2위로 싫어하는 거? 아, 싫어 2위로요? 그럼 여자를 그 관심이 많으니까 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 관심 많았으니까 관심 많았죠. 여자 중에서는 싫어하는 그 타입이 있나요? 좀 기센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기센 여자. 기센 여자. 네, 기 좀 세고 막 약간 막 이렇게 막 휘리릭 하고 네. 막 설치고 나대고 목소리 아. 크고 막 아. 네, 그런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나와봐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아. 막 그 분위기 막 장악하려고 그러고 막 네,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제가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가 막 약간 남친구 무시하고 그런 거 용서 못해요. 쌍남자네. 맞아 쌍남자. 쌍남자네. 남자. 근데 또 네. 캐나다 코알라님이 들어오셨네. 네. 네. 정우 아시나 봐요. 네. 캐나다 코알라님. 정우 아시는 네. 분이에요. 네. 네. 나중에 누지 네. 얘기해 줄게요. 네네. 네. 그래서 성진 씨 같은 경우는 기센 여자 좋아하잖아요. 저는 기센 여자 좋아해요. 네. 저는 저 휘둘리는 거 좋아해요. 날 휘둘러줘. 네. 날 이끌어줘. 근데 왜 그런 게 더 매력 있잖아요. 네. 평소에 순종적이다가 10번, 9번 순종적이다가 네. 한 번 휘둘러주는 거야. 네. 어떤 순간에? 저는 매 순간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뻐야 돼. 근데 예뻐야 되고 네. 눈 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아예 막 이렇게 줏대 없거나 아, 그런 의견이 아니.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하죠.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안 되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정우 씨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조용하고 성진 씨는 조용하고. 약간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예쁘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막 이목구비 뚜렷하고 약간 성형을 했어도 예쁜 느낌도 있고 네. 좀 강해 보이는 인상을 좀 좋아하는 맞아요, 스타일인 맞아요, 것 같아요. 원만 씨는 네. 오락가락하죠. 어떤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네, 외모에 예쁘면 대해서, 좋아. 네,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없고 제 전 여자친구분들을 봐도 딱히 그게 일관성도 없고 느낌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 성형을 했어도. 좀 성형하면 저는 딱 봤을 때 성형을 좀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고친 거 말고 좀 약간 전체적인 레노베이션 들어간 얼굴이잖아요. 리빌딩했다는 느낌. 저정사 예, 예, 리빌딩한 느낌. 예, 예, 예. 그 느낌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 여성분이 좀 여자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로봇? 징그러워요. 좀 징그러워요. 그래서 약간 인조인간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한 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연락하고 지내다가 네. 이분이 갑자기 쌍꺼풀 수술하고 온 거예요. 오, 딱 처음 쌍꺼풀 수술하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딱 와서 마주치고 얘기하는 순간 이 친구가 왔어 잘 지냈었는데 제가 속으로 잘 지냈어 하면서 그 정도예요. 아, 왜냐면은 왜 그랬냐면.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제 표정을 못 찍겠는 거예요. 이게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드러나니까 나는 안 예쁜데 예쁘다고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성형하고 예. 바로 본 거예요? 아니 바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가라앉는 게 네. 이게 잘 이렇게 그 장착되는 게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안착. 네, 안착하는 게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쌍꺼풀 인상이 확 바뀌면 좀 두껍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열 방금 일시적으로 시청자가 많아서 버퍼링 걸린다고 떴어요. 진짜요? 와 대박. 아프리카 문제 많은데? 많은데. 네. 그래요? 다 우리 같이 방송하나? 그래요 뭐.
이제 곧 끝나는데. 예. 저도 그랬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면 이 친구 눈을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제일 싫어하는 것 1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일 싫어하는 거 세상에서 진짜 혐오스럽다. 진짜. 막 진짜 죽고 싶다 얘네 막 보면. 벌레요. 벌레. 근데 벌레라고 하면 여자분들은 벌레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 날파리나 모기는 괜찮은데 이제 뭐 바퀴벌레 이런 것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돔벌레라든지 콩벌레라든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개미라든지. 근데 어떤 종류의 벌레 싫어하세요? 저는 일단 다리가 한 네 개 이상 늘어나면은 다 무서워요. 참고로 방금 말한 모든 벌레가 이 건물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희 자주 봐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쉬를 못 살아가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뭐 망원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벌레 애들 벌레 이름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쭈꾸미도 원래 처음에 생긴 벌레 이름. 처음 봤을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쭈꾸미 있고 꾸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못 잡아요. 진짜 개미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무서워서. 개미도. 네, 파리도 옷에 붙으면은 막. 막 모기는. 모기도 아무리 내 방에 이 내 귀 속에 들려도 절대 안 잡아요. 차라리 내가 이불을 덮고 자지. 무서워서. 그러면 남자 아니네. 아니 근데 또 여자 친구랑 있을 때 다를 수 있잖아요. 여자 친구 앞에서 센 척하느라고 일부러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센 척 안 해요. 제가 무섭기 때문에. 아,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자친구가 잡아줬으면 잡아줬지. 근데 얘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같이 뛰는구나. 네, 아, 저 진짜 무서워요. 그런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싫어하게 된 계기가? 제가 유치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벌레를 무서워하게 된 계기는 저한테 기억이 모기, 모기, 모기. 와! 못 잡았어. 어딘가 날아갔어. 잡았어? 여기 모기 아니야 이거? 표정 봐. 어제 딱 그 얘기하는데 모기가 날라오네요. 여태까지 없다가. 그러니까요. 엄마의 주머니에서 꺼냈구나. 기다려왔다. 그래서요. 예. 유치원 때. 없어요. 걱정하지 마. 잡아줄게요. 제가 잡을게요. 네. 왜 유치원 때는 보통 막 이제 뭐 오전에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막 그 앞에 놀이터 가서 막 노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뭘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저를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네. 톡톡 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이 어깨에 모르겠어요. 공기가 좋았나 그때? 사마귀를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친구가. 초록색 사마귀 이루고. 네. 사마귀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도 빨갛잖아요. 사마귀는. 네. 그래가지고 얼굴도 삼각형이고. 그 뒤로 사마귀 비주얼이. 그날 한번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울고. 그 뒤로 벌레에 관한 거. 그러니까 딱 돌렸을 때 사마귀랑 눈이 딱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사마귀 사냥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걸로 이렇게 해갖고 이 펼쳤다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샥. 근데 사마귀가 좀 비주얼이 무섭긴 해요. 약간 악마에서 온 애 같아. 악마가 아니고 그 뭐야. 그대로 헬에서 헬. 지옥에서 온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아니 여기서 사마귀 귀여운데라고 하시는데 생각 진짜로 보면은 보셨겠죠. 아, 진짜 보셨으니까 저 지금 저분 여기다 올려놓고 방송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양쪽에다 올려놓고. 어 귀여운데. 진짜 무서워요 사마귀. 리얼하다. 네. 진짜 이. 그 뒤로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른 벌레 뭐 거미, 파리, 모기, 개미. 지난주 제주도 갔다 왔는데 바다를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네. 바다에 왜 그 제주도 가면 많이 보이는 거 있어요. 바퀴 같이 생긴 거. 약간 바다 바퀴벌레 같은 게 있어요. 그 해변가에 해변가에. 그 혹시 막 그 막 톡톡 뛰는 애들이에요? 뛰진 않고요. 무지 빨라요. 약간 삼엽충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진짜 거짓말로 한 수억 마리가 있어. 온갖 해변에. 진짜 많아요. 무서워서 바다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저희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걔네가 진짜 많아요 바다에. 저는 이렇게 날파리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 봤는데 전 막 툭툭 뛰어다니는 데 봤는데 맞아 툭툭툭툭 이러고 뭔가 벌레들이 많아요 제주도에. 진짜 그것도 참 원래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갔어요. 진짜 물도 못 들어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래 번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그거를 잘 먹었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 좀 훨씬 어렸을 때 아빠가 막 집에서 통조림 그거 이제 드시면은 같이 먹고 근데 제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넘어가면서 번데기가 이제 벌레란 걸 안 거예요. 그 전까지 벌레란 걸 모르고. 근데 그 뒤로 이제 못 먹겠는 거예요. 완전 트라우마가 생긴 거네. 그 사마귀 사건 이후. 그 뒤로 이제 공포심인 거네 진짜. 쭉 저희... 못 먹고 술 취해서 어제 먹었어요. 20년 만에. 어제 결국 술 때문에 역시 술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 어제 기본 안주로 나왔더라고요 저기. 기본 안주 술은 술집에 가니까 1차가 아니었구나. 2차로 갔는데 거기서 진짜 한 15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여전히 맛은 있던가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은보나 씨가 물어보셨어요. 그럼 다리 없는 벌레는 괜찮냐? 애벌레
그다음에 네, 자벌레 있잖아요. 자벌레. 아니면 지렁이. 초록색 긴데 이렇게 어, 이렇게 걸어가는 애들. 이렇게 접어서 몸을. 지렁이. 아, 그래도 먹어요? 예, 아니야. 먹진 않아. 그냥 보는 거 괜찮아. 예. 아, 왜 저런 있겠지. 그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빅토리아에 보면은 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던 그 살던 도시에 네. 곤충 박물관이 있어요. 아~ 거기를 제 사촌이 거길 놀러 왔는데 네. 이 사촌 저랑 완전 정반대예요. 동갑인데 네. 곤충 동물 이런 거 너무 사랑하는. 아니, 동물 그리고 곤충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 날파리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한 거 하나 날라는데 지금 예, 움찔하셨어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뭐 구경도 하고 했는데. 그 자벌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초록색. 네, 네, 그게 예, 자벌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인중에다가 올리는 체험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나도 싫다. 그거 나도 싫다 진짜. 근데 왜 굳이? 이 사촌이 누가 해볼 사람하고 막 이제 막 물어보는데 네. 사촌이 장난으로 저를 찍었어요. 예, 하고 싶어. 난 죽어도 못 한다고. 네. 근데 왜 그런 분위기 있잖아. 그 서양 백인 그 코쟁이들이 네. 다 코쟁이들이 양놈들이 막 약간 몰아가기식으로. 네, 몰아가기식으로. 그래서 그날. 그거 한번 여기에 올려봤죠. 그런 이런 벌레 아, 인중에다가 안 쓰러졌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기절한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기억이 없어. 정신적 그 스트레스 확 받으면은 진짜 네. 기절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그거? 공포심이 네. 심하면 어, 어, 어. 왜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네. 어떤 포비아라 그러죠. 어떤 네. 공포증. 정말 공포증이 있을 때 뭐 뾰족한 거 보면은 뭐 안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동그란 거 못 보는 사사람들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그란 패턴이 많으면은 막 못 견디는 사람들 공포증.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스크리닝인가 뭐라고 해서 네. 이래서 대학 공부 다 필요 없는 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스크리닝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 방 안에다 그거를 두고 네. 둘이 두고 네. 그거를 이제 괜찮게 해주는 그게 충격 있어요. 충격 요법 같은 거죠? 네. 네, 일종의.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심한 사람들은 기절할 수도 있고 맞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이 아, 이상해질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밴쿠버에서 타란툴라를 키우고 있는데 아, 한번 그 뭐 그 뭐예요? 거미 아니에요? 거미 그렇죠. 큰 거. 제 손바닥만 해요. 네. 제가 실제로 그 털을 만져봤는데 되게 강아지 털보다 부드럽고 오. 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방에 둘이 놔줘 볼게요. 그 실험 되나 안 되나 치료 되나 안 되나 누구 여기 이 친구 아, 벌레 아니잖아요. 그럼 곤충이잖아요. 곤충. 예. 네. 곤충이 아니, 벌레죠. 곤충이 무슨 벌레예요. 그렇죠. 사실 거미는 절지 동물이에요. 맞아, 네, 동물이에요. 네, 절지 거미는. 동물입니다. 네. 타란툴라도 싫어요. 도마뱀, 이구아나 이런 거 괜찮아요? 햄스터.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아. 아.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뭐 귀엽다면서 뱀을 키우고. 네. 그다음에 인기야. 막 예, 이구아나는 많이 키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해 안 되고. 이구아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벌레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 왜 타란툴라 같은 거는 키우면 거미 키우는 사람 네. 있고. 밥을 이렇게 뭐 얼린 냉동쥐 이런 거 막 주고. 그런 네. 것도 있고 메뚜기. 아니 살아있으니 저희 귀뚜라미. 어, 아 귀뚜라미. 네,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줘요. 어우. 밥 먹이는 게 더 일이야. 그래서 밥 먹일 때 그 귀뚜라미를 이렇게 잡아갖고 어떻게 그 밥 봉지 이렇게 담아와갖고 네. 넣어주고 그러더라고. 뱀 좋아요. 뱀 진짜 좋아. 이상한 분들 이렇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 방송 들은지 알 것 같아 이제. 뱀 좋아요. 이래서 시청자가 문제라니까. 아, 뱀 한번 키우다가 우리에서 한번 없어져 봐야 돼. 잘 때마다 그냥 똥줄이 빡빡 타지. 아 근데 그 타란툴라 키우는 친구가 실제로 그랬었대요. 키우다가 갑자기 봤는데 뚜껑은 열려 있고 타란툴라는 없어져 있대요. 와. 진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더래요. 오. 근데 독은 뺐을 거 아니에요. 에? 독은 아, 독이 물려서 이렇게 죽는 건 아닌데 따끔하죠 네. 물리면. 근데 그걸 이렇게 엉덩이를 톡톡 쳐갖고 네.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저는 얘기하면 저 애교 호랑이 한번 키워보고 싶거든요. 아. 근데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네. 얘 기분 맞춰주나고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얘가 기분 조금만 상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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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똥줄 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걔가 꾹꾹이 해준다고 올라왔다가 앞사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마 하지마 이랬는데 여기 팔 하나 없어져요. 살 이만큼 파 이거 봐. 저 원숭이 키우고 싶어요. 원숭이. 상관 상관이야 상관. 원숭이 어때요 원숭이? 원숭이 괜찮아요. 하얀색 원숭이 있잖아요. 하얀색 원숭이. 색깔 하얀해. 걔 그런 애들 막 옷 힙합 입히고 막 데리고 다니면 동물학교 아니에요? 걔네들 걷는 게 막 이렇죠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걷잖아요. 팔 이렇게 하고 예. 거기에 막 뉴에라 씌우고 힙합 입히고 스웨거 데리고 다니면 네. 스웨거 괜찮네. 좋을 것 같은데. 귀엽다. 네. 아, 사막여 다들 지금 본인이 키우고 싶은 거 막 얘기하고 계세요. 라쿤 원해요. 다 키워보세요. 사막여 맞아 이뻐. 사막여 예뻐. 사막여 예쁜데. 사막여 예뻐.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가 진짜 저는 수달. 수달 네. 수달 좋아요 저는 수달 너무 예뻐서. 귀엽게 생겼어요. 이만한 그 수족관 있어야겠네. 네. 네. 아니 그 수달이 해달이 있고 수달이 있어요. 해달이 네. 더 예뻐. 제가 얘기하는 건 해달이에요. 해달이 더 예뻐. 해달이 이렇게 털도 좀 벅스벅스하고 보노보노가 해달이죠. 해달이 비버예요? 아니요 비버는 이제 비버예요. 해달은 씨 오터.
예, 씨오터. 예. 그리고 수달 수달은 뭐죠? 수달은 좀 더 족제비 같이 생긴 거예요. 예, 조금 다른. 아, 성진 씨가 얘기하는 건 물개일 거예요. 큰 거예요. 씨 라이온. 아, 그래요? 예, 물개, 물개. 씨죠, 씨. 물개는 씨리고 씨 라이온은 이제 바다 사자. 예. 바다 사자. 아, 바다 사자. 뿔 있는 거. 이거 이, 이거 뿔 크네요. 이거 바다 뿔 코끼리도 크네. 있잖아, 근데. 바다 코끼리도 있죠. 걔는 진짜 동물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정말 이상한 발언을 하세요. 많을 필요 너무 어려워. 성진 씨는 원숭이 키우고 싶다고요? 네, 원숭이가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진짜 키우려고 해요. 나중에 돈. 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사자 키워가지고 네. 동네 깝친 새끼들, 깝친 놈들 막 풀어버린다고. 아 진짜 꿈이에요. 그거 진짜 꿈이에요. 진짜로. 내가 만약에 막 타이슨 이러는 집에다 그 호랑이 데리고 사잖아요. 네. 걔는 진짜.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호랑이 사자가 걔. 아니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막 앞에서 막 그 어, 나이 어린데 담배 피면서 막 막 째려보면서 막 시비 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 저녁 시간이다. 한번 갔다 와. 밥 먹고 와. 좋을 것 같아. 키우고 싶은 동물 있어요? 동물. 저는 무난하게 강아지. 강아지. 근데 강아지인데 어떤 종류? 개를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큰, 큰 개를. 진짜 갓난아기 때부터 3개월 지나면 커져요. 3개월 지나면 커져요. 키우고 싶은데 걔네들이 큰 개들이 거의 뭐 먹고 싸는 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 장난 아니에요. 사람만큼 쌀 거예요. 근데 아마. 똑똑은 해요. 네. 머리가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큰 개들이. 당연하죠. 뇌가 커서. 네. 허스키 이런 거 키우고 싶어요. 허스키. 허스키가 근데 저번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네. 동물 스탯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강아지 네. 스태터스가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허스키가 제일 여러 가지로 좀 빠지더라고요. 눈에도 좀 모자라고. 전 여자친구분이 허스키랑 진돗개 믹스견을 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렸던 그 사진 보셨나요? K-Moment 페이지에 저희 광고글 거기에 올린 사진이 근데 걔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진짜 미친듯이 커요. 그냥 진짜 막 이렇게 커요. 애 똑똑은 해요. 예. 사실 제일 똑똑한 강아지 그 종류는 보더컬리라고 양치기 개가 있어요. 하얀색, 맞아. 검은색. 그 아, 보더컬리가 똑똑하기로 유명하죠. 보더컬리라고 그 강아지가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막 묘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컨테스트 개들 있고 그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그 우승한 애들이 보더컬리 애들이 타고난 거. 한 4살짜리 아이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 정도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좀 활동량이 많아서 키우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집에 생긴 것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원만 씨는 동물 키우면 뭐 키우고 싶어요? 저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싶어요. 두 마리. 네, 하나는 벵갈 고양이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막 그 그 털없고 막 진짜 많은데 쭈글쭈글한 고양이 있잖아요. 스핑크스. 걔네들이 간지인데. 아 저 싫어요. 간지.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이 간지야. 걔네들은 진짜 고양이가 걔네들 사람 같아. 비싸긴 한데 제가 원하는 고양이 상이 아니에요. 저 아는 분도 외국 분인데 벵골 고양이 키우셨는데 되게 비싸다고 그래. 뭐 200만 3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싸. 벵골 고양이가 진짜 비싸요. 근데 한 몇 년 안 키우고 죽었어요. 왜? 뭐 병 걸려가지고. 그리고 벵갈 고양이는 암 걸렸나 뭐 그래가지고. 벵갈 고양이는 좀 성격이 싸나워요. 얘네가 약간 야생에 그게 남아 있는 애들이고 맞아요. 사냥을 하던 애라서. 그리고 되게 경계를 엄청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경계를. 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스코티시 폴드랑 다리 짧은 고양이는 다른 거예요. 다리 짧은 고양이는 먼치킨이고요. 스코티시 폴드는 귀가 이렇게 돼 있는 고양이. 그거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그게 이 간지라는 게 그거죠. 스핑크. 인사이드 털없고 막 털없고 쪼글쪼글하네. 가죽밖에 되게 빽빽 마르고 간지 진짜 남자 생닭 생닭 남자 남자 그 원만 씨 고양이를 좋아하죠. 근데 저는 고양이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고양이 알러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띠꺼워요. 왜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그리고 또 밥은 다 얻어 먹고 주인이 맞아요. 자기 아래 것으로 보죠. 주인을 집사로 보고 저 그게 좀 이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그거 젊은 것들이 치고 올라온다고 페이스북에 그 짤 올라오잖아요. 그 개들은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밥을 준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신인가 보다. 고양이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밥을 주는구나. 나는 정말 신인가 보다. 나한테 잠 재물을 바치는구나. 보는 입장이 사냥도 해오고 너무 싸가지가 없어 애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개냥이라고 해서 막 인터넷에서 본 건데 고양인데 개처럼 막 애교 부리는 고양이들이 있대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그러면 괜찮아요. 뭐 알러지만 이겨내면 괜찮은데. 그 걔네들이 약간 성격이 좀 귀찮은 애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인간이 이렇게 자기 만지고 괴롭혀도 별로 다 귀찮아갖고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 되게 귀여워요. 아, 제가 아는 분 그 고양이는 뭐 이렇게 던지면 개처럼 이렇게 던지면 그 물어갖고 오고 그런 걸 해요. 있어. 있어요. 엄청 귀여워. 엄청 귀여워요. 그 고양이 이렇게 부르면 이름 부르면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
안 오는 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데 안 가는 거라고. 예, 부르면 오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사람이 그죠? 밥 주는데 밥 주는데 뭐라도 아니, 해야지. 뭐, 밥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안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거는 아, 밥 먹자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오는 애들이에요. 약간 우리 같아 이 방송할 때. 시청자들이 봐주고 별풍선 주고 하는데 우리는 시청자한테 뭐라 하고. 시청자들이 우리한테 별풍선도 주고 이렇게 보는 걸 보니까 우리가 신인가 보다. 오늘도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오늘도 저희 방송 열심히 들어준 지쌈님들 감사합니다. 신도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11조 언제 낼 거예요? 예. 요즘 수급이 뜸해. 예. 에어컨 꺼 빨리 가서. 그래, 우리 에어컨 너무 많이 켰네 오늘. 예, 저희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돼갖고 나 퇴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예, 클로징으로 넘어가는 거. 큰일 났다. 네, 클로징 넘어. 오늘 방송 어땠어요? 원래 처음에 너무 떨어가지고 좀 입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 이제 좀 풀렸죠. 근데 그렇죠. 보통 게스트들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좀 긴장하신 분들은 끝날 때쯤 되면 입이 풀려가지고 맞아요.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아까 성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또 나오고 싶을 거라고. 맞아요. 한번 해보면 다른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게스트 없어요? 좀 다음 여자. 네, 여자. 여자. 여자분. 그 첫사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신다고. 첫사랑 어때요, 그분? 그분 좋다. 와서 아니에요. 파헤쳐보는 걸로 저희가 좋다 좋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정호 씨한테 마음이 그분은 정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로 이어서 하면 재밌긴 하겠다. 아, 수요일 진짜로 수요일 그거는 진짜 재미를 위해서 제가 그럼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은데 걔를 데리고 오면은 아니 그러면은 데리고 온다고 표현하지 말고 원만 씨한테 번호를 주세요. 저한테 연락처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섭외를 해볼게. 그냥 연락해서 또 재밌는 방송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걸스데이 섭외해줄래? 네가 나올래? 둘 중 하나. 저희는 그분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버지도 괜찮아요. 아버지 한번 오셨고 얘기할 때 내가 계속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계속 시비 걸어볼게요. 아이고 꼭 이제 첫사랑 분이 아니어도 주변에 여자 많잖아요. 주변에 여자 많잖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아, 네. 여자친구밖에 몰라요. 아, 네. 그럼 지원양 블루라고 하는데 네. 앞지원 뒤지원 누구 블루는? 쌍지원으로 불러. 같이 나오면 대박이긴 할 텐데. 같이 부셔놓고. 죄송한데 쌍지원은 두 분 다 연락이 안 돼. 쌍지원. 아쉽다. 아쉽네. 오 코스미 코스미 오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 100개나 주셨네. 아 이분이 그 게스트 딱 처음 나왔을 때 50개 주고 이번에 그 지원이기 때문에 50개 주고 여자친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저분 우리 그 재방송을 계속 보셨고 맞아요 보셨다는 사람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모르겠네요. 어우 웬일로 오늘 술 마셨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다 술 마셨으면 좋겠다. 술 마셨나 봐. 앞으로 우리 만취하고 방송을 보세요. 네. 그러면 별풍선이 더 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주변에 뭐 친한 분들이 있거나 뭐 아니면 얘 되게 웃기다고 지가 말하는데 한번 웃긴지 안 웃긴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그럼 막 자신 있게 나온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도요? 남자 상관없어요. 네. 아 상관없어. 남자 샤워 잘하는 애 위주로. 제가 제일 나아요. 아유 남자 심각한데. 아니 무슨 형준이라고 딴 명이 쌌다. 또 한 명 다큐 모임이 쌌다 오랜만에 듣네. 네. 아, 다큐 모임이에요? 무슨 역사학자 뭐 이런 모임이에요? 남자는 뭐 있을 것 같아. 여자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원래 예전에는 저희가 그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맞아요. 그 게스트가 오면 그 다음 주 게스트를 또 추천하고 가고. 그럼요. 원래 그런 전통이 있었죠. 또 다음 게스트를 위한 질문도 남겨놓고 가고 이랬는데. 뭐 정우 씨가 이제 이 고문 라디오의 방향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정우 씨한테 이제 결정이 돼 있죠. 그렇죠. 다음 게스트를 물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수요일까지 게스트를 구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있다. 오. 있다. 여러분도 들었었죠. 네. 다음 주 게스트 있는 걸로. 지작 찍은 거니까. 코스믹님 진짜 술 취했대. 손가락 잘라러 갑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오늘. 그럼 코스믹님도 한번 게스트로 나와요. 나와요. 그냥 랩 한 드러머님 나오기로 했고, 우리 드러머도 다 나오기로 했어요. 맞아 맞아. 시청자도 한 명씩 다 나오면 되겠네. 100개나 써주셨는데. 코스믹도 이렇게 나와서 100개 다시 가져가요. 수요일 날 오면 우리가 저 머핀 줄게요. 머핀. 어 맞아. 조금 위에 프로스름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털고 줄게요. 털고 주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보이게 해서 줄게. 맥코라고. 털고 먹은 게 깨끗해. 맥코리랑 같이.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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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협찬. 네. 그래 뭐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저희 첫 발판이 되어주신 우리가 발판 구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원마 씨가 알고 있었어요. 영광이죠. 첫 발판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이런 발판이 앞으로 저는 한 20명 정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밑에 가장 베이스를 잘 잡아주셔서 네네네. 저희가 또 앞으로 이제 승승장구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또 게스트로 네. 걸스데이가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네, 한번 뭐 해보세요. 그리고 네. 만약에 게스트 못 가면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제가 또 나올게요. 네, 네, 또 나오셔서 땜빵 전문으로. 네. 네. 그 멀지 않죠. 네, 사는 가까워요. 데가. 네. 네, 바로 앞이어서. 캐나다 다시 간 그날까지 네. 울고 먹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좋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있죠. 네, 저희 네. 케이브먼트 페이스북 페이지 네. www.facebook.com/케이브먼트 네. 네. 오셔서 네. 추천 주, 아 추천 주 차시 아니구나. 그 라이크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네. 아우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주 좋아해. 정우 씨보다 나. 정우 씨보다 나 잘해. 게스트들이 네. 오셔야겠다. 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지도 광고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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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eymovement 게이머먼트. 게이머먼트. 그 인스타그램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집중했어. 듣고 있었네. 듣고 있었네. 막판에 살렸다. 저희 막판에 살렸다. 솔직히 계속 긴 되게 좀 그랬죠. 힘들었죠. 부담됐죠. 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 수고했어. 여태까지 우리 여태까지 모신 게스트 중에 제일 잘했어요. 맞아요. 진짜 한국에서 한국에서 모신 게스트 중에 제일 잘했어요. 최고. 진짜. 너 짱. 네. 짱. 어. 수요일 날 또 올게요. 네. 아 오지 마. 최고 중에 최고. 됐고 한 명 됐고. 제발. 아 장난이에요. 네. 그리고 잘했어요. 또 잘했어요. 또 그다음에 또 유튜브 네, 유튜브 채널. 네. 네. 유튜브 채널 www. 점 www. 점 유튜브. 점 com / 더 케이브먼트. 더 케이 부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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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 주세요. 오, 이분들 다 알고 있어. 아, 아, 매니아들이야. 멋있어. 남주야. 남주야. 그리고 여자. 예봉님도 남주야. 남자랑 여자. 그래요. 근데 이분 우리가 인스타그램까지밖에 안 하니까 네. 유튜브를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유튜브라고 하셨어요. 네. 유튜브. 네. 우리 할머니가 구독하게 눌러주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진짜 신도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네네네.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좋네요. 맞습니다. 뭐 여태까지 들어주신 분들 우리 20분까지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또 늦은 시간까지 아, 이렇게 어떡하지? 네, 하신 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중간에 몇 분 나갔어요. 네, 네, 얘네 막 안 끝나나 네. 가야 되는데 네. 오늘 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우 씨. 네. 앞으로 또 훈내를 계속 내비치시면서 네네네. 어깨가 나날이 성장하길 바랄게요. 네, 외모순위 1위 하시기를. 네. 다음번에 들어올 때 여기 문에서 막혀서 못 들어오는 걸로. 네. 어깨 걸려갖고 이렇게 턱. 괜찮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굿나잇. 아 어... 다른 분야인 거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왜 굿나잇이지? 왜 잘 것 같은 빌이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저번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들어왔다며. 맞아요. 그러니까. 술 취했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술 누구지? 마시지 우리 방송 듣지. 네. 역시 어쨌든 별풍선 출신이니까 멋있어요. 네. 네, 최고. 제껴요. 제껴 그냥 별거 없어요. 오늘은 푹 자고 내일부터 네. 열심히 하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세요. 네. 절대 안 하지. 난 알지. 절대 안 하지. 절대 정말 푹 가능할 리가 없어. 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들으신 노래는요. 프라이머리의 만의 퀸이라는 노래고요. 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랑 그 성공 리스트가 똑같아요. 네, 순서도 맞아요. 시작까지 들었던 노래도 같고 네. 네. 알고 보니 내일 시험. 그렇죠. 수요일 날 마영. 진짜 내일 시험이라는데.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하세요. 시험을 제껴요. 네,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네. 시험이라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아닌가? 전화해봐요 나중에. 네. 지금까지 고품격 수다 방송 보이는 라디오 DJ 주혁 원만 성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네 이름 뭐죠? 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